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아예 반갑습니다. 마스크 한번 이렇게 갖다 이렇게 써볼게. 쓴 거랑 안쓴 거랑 똑같이 이쁘게 생겼어요. 예, 좋네요. 한번 봤어요. 이게 본인이잖아요. 예. 와, 오늘은 죄다 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오시네. 붕어 보려고. 네, 궁합 보러 왔어요. 지금 직업이 뭐예요? 프리랜서 쪽 일하고 있어요. 가르치는 일도 하고, 강사 쪽, 뭐 아, 그런 쪽 강사 일도 쪽? 하고, 뭐 예. 아이들? 네네네. 어른들도 가르치고요. 전문직이기보다도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뛰는 거네. 네네. 전문이네, 그죠? 그냥 본인 같은 사주는 열심히 사는 사주.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는 사주. 그냥 이게 세모가 네모인데도 세모야 그러면 아 세모인지 알고 가는 사주. 한마디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융통성 제로인 사주.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? 순정파. 너무 진해요. 근데 이런 사람들 상처가 참 많이 받습니다. 내가 궁합을 보기 전에 본인들 하나씩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네. 그죠? 10년 넘게 차이 나네. 13살 차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참, 참 아까도 13살 차인데.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. 놀고 먹는 땡충 사주다. 허황을 잡고 산다.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사주예요, 이 사주가. 뜬구름을 잡는 사주인데 막상 뜬구름을 딱 잡았어. 근데 그것도 끝까지 잡지도 못하고 가는 사주야 또. 결과적으로 뭐냐? 그냥 모든 것이 게으르다. 제가 안 그래도 그게 고민이어서 왔거든요. 게으른 거? 네, 뭐하는데 좀 남자는? 원래 택배 일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택배 일도 안 가는 것 같고 좀 PC방도 많이 가고 술 먹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. 가끔 여자분들은 속안 쓰겠어? 네, 그러진 않는데 가끔 경찰서에서 누구 때렸다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. 근데 사람은 정말 착하거든요. 사람 착하죠? 네, 다정하고 착한 편이에요.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나는 항상 그래요. 굳이 따지고 보면은 독놈도 훔친데 이유가 있고, 물론 살인이나 그런 거는 인간으로 살 짓은 아니에요. 근데 뭐 나쁘다 착하다를 구분 짓기가 참 힘들어. 사람을 털어놓고 보면. 근데 남녀는 털고 보는 거잖아. 겉만 보는 게 아니잖아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인정해버린단 말이야.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그것도 착한 거다잉. 근데 겉으로만 봐봐. 지금 둘이서 지금 동거해요 혹시? 네, 2년 정도 맞아요? 되죠? 됐어요. 딱 보니까 본인은 그냥 남자를 만나면 바로 사는 사주거든. 이 남자도 뭐 굳이 내가 보기에는 거처가 크게 자기가 기반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. 이 사주는 게으르기 때문에 남한테 얹혀 사는 사주란 말이야. 평생. 대신 얹혀 살게 없으면 뭐랄까? 정말 얘기해 줄게. 거름뱅이가 되는 사주야. 거름뱅이. 아, 막말로 뭐 경찰서에서 뭐 사람 때렸다고 했어요? 내가 보기엔 지보다 센놈 때린 게 아니야. 물론 센 놈한테는 그거 맞겠지만 때릴 만해서 때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약한 사람들. 술만 안 먹으면 정말 괜찮거든요. 술만 안 먹으면 그지? 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. 이걸 착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걸 나쁜 놈을 만들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나쁜 놈이야. 왜? 게으르잖아. 지 몸 하나 지가 못 챙기잖아. 잘 들어요. 왜 나쁜 놈인지 얘기해 줄게. 게으르지. 직업도 뭐 정확하게 없잖아 이제는. 그죠? 지몸 하나 지가 책임지지 못하지. 뭐 경찰서 가서 술 먹고 깽판 치지. 아니 술 먹고 사고 쳐서 그랬으면 술안 먹으면 착한 놈이야. 근데 또술 먹잖아. 그럼 나쁜 놈이다. 남한테 피해주고, 또 피해준 거 아니야? 꼭 본인한테만 해도 누굴 때렸잖아. 안 먹으면 안 그렇게 살 건데, 지가 또 그러잖아. 그럼 나쁜 놈이야. 일단, 습관도 나쁜 놈이다. 습관이라 할게요. 결과적으로, 본인 기준에서는.
이 사람이 본인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? 그거 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. 뭐가 좋아? 내가 막 뭐가 좋아? 잘생겼어? 친구하고 잘 맞아요? 네, 둘 다 한 것 같아요. 맞죠? 네, 네, 맞아요. 아유, 내가 이런 겸보다 보면 이런 게 항상 막혀요. 잘생긴 거는 지가 뭐 타고난 거고 지가 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준 거고 부모가 그 만들어줬으면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살면 착한 거고 이렇게 막 살면은 나쁜 거고 그럼 잘생긴 것도 나쁜 거고 또 속공학 맞는 거는 본인 자체는 어떤 남자랑 해도 속공학 다 맞아. 왠지 알아? 본인은 본인이 그래 나중에 말 나중에 얘기해줘요. 아 나는 많이 밝히는 여잔가? 왜 나는 이렇게 음기가 강하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본인이 그게 다 결핍에서 오는 거야. 제가 좀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그 외로움을 그런 결핍이 그런 성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뭔가 따뜻한 게 없다 보니까.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예? 어떤 남자가 딱 옆에서 일단 따뜻할 거 아니야. 그럼 그 남자 잠자리 하잖아? 그냥 다 잘 맞는 사람이 돼. 이 사람이 뭐 잘한다 나는 모르겠고 그치 솔직히 제가 그냥 예,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본인이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. 무당집이 아니라 이쯤에 곧 나와요. 나이 차이까지나 괜찮아. 뭐 20년 차이 나면 어떻고 30년 차이 나면 어떻소. 응? 근데 차이가 나도 그거를 초월하는 서로의 성숙됨이 있어야 되고 단합됨이 있으면은 나이 뭐 내일모레 죽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아. 후회 없을 거야. 근데 예, 이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깡패를 키우고 있고 그냥 착한 거 다 그거 빼고 다 괜찮은데 뭐가 괜찮으니까 잠자리 괜찮고 인물이 헌하다 정신 차리세요. 평생 본인은 이 사람 아니더라도 잘 들어 남자가 많이 내가 과거 얘기는 안 할게 하지만 짧게는 할게 이런 경험 많았을 거야 본인. 네, 특히 연하 잘 해줬고 뭔가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죠? 갑자기 어그러진 적이 많지. 내가 보기엔 다 연하다. 본인이 그만큼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. 네. 첫째 그래 결핍도 병이야. 근데 둘째 철이 없어. 본인 나이 40 넘었어요. 네. 내므로 50이야. 네. 곧 지천명이란 말이에요. 그때 가서 하늘의 뜻을 알면은 깨우칠 수 있겠지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깨우치지 않으면 그때 가도 똑같을 것 같아서 그럼 남 뒤치다꺼리 하다가 보니 인상 망쳐요. 근데 제 이 사람 너무 좋거든요. 이 사람 어떻게 바꿔놓을 방법은 없을까요? 그냥 헤어지는 게 방법일까요? 진짜 없어.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본인 또 와. 이 사람이 헤어져도 또 와. 그럼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또 오니까 그냥 얘 고쳐서 살아라 하고 싶은데 네. 그렇지도 못해. 그래서 본인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멈추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든 누군지 만났든 내가 고쳐갈 수 있는 내가 돼야 돼. 본인은 고쳐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. 위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게 쓸데없는 집착과 외로움 때문에 본인이 맞춰주면서 본인만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응? 그렇다고 상대를 고쳐준 것도 아니야. 본인만 망가졌고 상대는 똑같고요.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상대를 또 만났다 칩시다. 이 사람은 인연이 아니야. 또 만났다 칩시다. 그때 가서 본인이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신이 그릇이 돼 있어야 돼. 철없는 선택에 대한 본인이 자신할 수 있는 그릇이 돼 있어야 된다고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남자보다 색깔은 다르지만 본인이 더 철이 없어. 아 솔직히 더 버릇만 나쁘게 들리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인생 재미없잖아. 그쵸? 본인도 뭔가 진짜 따뜻하게 감사함도 받고 싶고 뭐뭐 하고 싶잖아. 퍼주다 나중에 본인 진짜로 정말로 어두워요.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이랑 잘 엮어줄 수 있냐 하는 것은 난 보기에는 쉽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. 하지만 다른 사람 봐. 보는데 조금 여백을 두고 봐. 내가 이런 소리 많이 해주거든요.
항상 내 마음이 시리다고 해서 또 상대를 보지 마. 그럼 또 똑같은 상대 아니면 더 못난 상대 만나니까 더 돌아봐. 내가 왜 이런 사내들을 만났을까? 지금까지 더 돌아봐. 더 연하 만나도 돼. 하지만 돌아보고 괜찮은 사람 만나요. 알았어요? 신중하게. 본인은 신중하지 못해요. 그래서 아무튼 내가 보기엔 궁합은 보러 아까 제가 왔다 왔잖아요. 궁합은 볼 것도 없고 차라리 지금 단념하는 게 낫다. 알았죠?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조금 더 돌아보세요. 내가 이 정도 돼 있어야 이 정도 되는 사람 만났고 이게 무슨 레벨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. 내 마음 씀씀이 내 가슴이 넓어야 응? 이렇게 좁게 안 본단 말이에요. 지금 내 바늘이 가슴이 바늘방석이야. 그러니까 못 가린단 말이야. 알았죠?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 궁합은 안 좋아 솔직히. 알았죠? 네. 미안해. 뭐 좋은 점사는 아니다. 어쨌든 뭐 좋은 사람 만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알았죠?